야수가 재밌으니까 질리지 않고. 제드 야수는 질릴 수가 없는 것 같아. 제드 야수는. 죽음은 바람과 같지. 늘 내 곁에 있으니. 아, 진짜 요즘 근데 체력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. 방송 끝날 때쯤에 급 피곤해져가지고 집중력 엄청 떨어지고. 엊그제 진짜 방송 끝날 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, 피곤해가지고. 수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변화의 바람이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우주는 만물을 파괴한다. 이거 탑이 힘들겠다. 바뚱이나 랭크톤으로 갱플 못 이기는데. 제우스야. 맞지? 뭐야? 아 이거 플래시 빠지는 거 아닌데. 진실을 붙잡고 있어. 신들아 저 많이 쫄아가지고.
위험하긴 한데 벅스가 와주니까. 있구나. 아, 록스 형 아쉬워. 뭐야? 망했다 이거. 다행이다. 집 한 번 더 막혔으면 진짜 큰일 났어. 아, 아 이거 못 넘어가는 김에 그냥 빨리 하자. 어우 쉬우네. 해방된 분노를 느껴라. 아 근데 이즈리얼 정화에 점화도 씹혀가지고 좀 기분 나쁘네. 아 이거 내가 아니랬다 이거. 내가 너무 아니랬다. 바텀에 너무 시간을 오래 썼다. 세상을 불길로
왜? 이 사람 진짜 주의를 많이 하는 성격이야. 사실 원딜이라 원딜 유저라 저런 걸 조심하네. 이건 버그다. 이건 아 이거 첫판이라 어쩔 수 없어. 아쉽다. 어 바텀 뭐야? 신드라가 좀 치네. 저 원딜 유저인데 잘하네. 아 뭐야? 레오나 또 왔네. 오늘 또 눈이 와가지고 손이 좀 잘 안 풀리네. 레오나까지 있어. 신드라로 야수 이기기 힘들어. 하지 말자 그냥. 나 신드라 잡을래.
신드라 조용히 감정 표현을 재밌게 쓰시네.